이거 맞았으니까 좀 오래 효과가 지속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오래 효과를 지속할 수 있을지. 비법이 있긴 있습니까 진짜? 비법이라기보다는 안 맞으면 되죠. 고용량으로. 비법이야. 비법? 일단은 사람이 얼굴 모양도 다 다르잖아요. 그다음에 얼굴 표정도 다 다르잖아요. 근육의 양도 다르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맞게 시술을 할 수 있는 적정 용량을 찾긴 찾아야 돼요, 사실.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눈썹을 많이 움직이시니까 이마 근육을 많이 쓰신다. 그렇기 때문에 용량은 이 정도가 적절하겠다. 서로서로 상의하는 병원을 좀 선택하시고 그런 의료진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겠죠. 보틀리눔 톡신을 맞으러 갈 때 이제 선택하고 이러는데 꼭 이것만큼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. 이런 게 있을까요? 가능하면 처음에 시술을 받을 때